여러분, 가을이 오면 단풍 너무 예쁘죠? 근데 나뭇잎들이 어떻게 그런 알록달록한 색으로 바뀌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식물학에서 중요한 용어 두 가지, 엽록소와 안토시아닌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엽록소, chlorophyll. 이 엽록소의 가장 큰 특징은 green pigment, 녹색 색소입니다. 이 색소 덕분에 식물들은 녹색을 띠게 되죠. 또 이 친구의 역할은 photosynthesis, 광합성의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죠. 식물들이 absorb energy from light,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에너지를 식량으로서 사용하고요. 다음, anthocyanin. 이 안토시아닌은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색소는 꽃이나 과실 등에 주로 포함되어 있고 수소 이온 농도에 따라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등을 띈다고 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된 섭취식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blueberries, raspberries, black beans 등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두 색소는 잎의 색이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겨울이 다가오면 으슬으슬해지면 식물들은 quit producing new chlorophyll, 새로운 엽록소 만들기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점점 엽록소 양이 줄어들면서 녹색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other pigments, 다른 색소들이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classic theory는 노란색과 주황색 단풍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빨간 단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앞서 설명했던 안토시아닌은 잎에서 red pigment, 빨간 색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색소는 여름이면 falls to low levels, 낮은 수치로 떨어지고 가을이면 increases dramatically,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엽록소가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안토시아닌이 늘기 때문에 red leaves, 빨간 단풍들이 보인다고 하네요. 단어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botany, 식물학.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다음 쓸모있는 토플 지식에서 제니쌤은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